갑자일주. 갑자일주 하면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갑자일주는 욕지에 앉아 있죠. 그죠? 욕지에 앉아 있다. 자, 이 자체로 보면은 굉장히 깨끗한 물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갑목은 있잖아요. 물이 너무 맑으면은 고기도 못 살아. 그래서 너무 깨끗하면은 영양값이죠. 나는 갑자일주 다 사주 보러 오면 참 당신은 영양가 없어 그래. 영양가 없잖아 그죠? 뭐가 영양가 있어요? 해수가 있지 그지? 그죠? 해수는 오물이잖아. 갑목은 해수를 만나야 영양가 있는 나무가 되는 거야. 영양을 쫙쫙 빨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갑목은 진토가 좋죠. 그래서 촉촉한 땅에 갑목이 잘 자라잖아 그죠? 이제 그걸 자 여기서 자는 인수에 해당이 되죠. 네. 인수는 효신살에 해당되죠. 그죠? 그 어머니하고 별로 어머니 인연이 없단 말이야.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인수가 뭐를 극합니까? 식상을 극하죠. 자식 덕이 없는 거야. 자식을 놓더라도 딸은 괜찮아.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썩썩이는 자식이 있는 거야. 또 아들이 잘 안 풀려. 왜? 인성이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병무 해가지고 태가 돼 있죠. 자는 인수인데, 예? 병무를 만나면은요, 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갑자에서 병이나 무를 피로 해가지고 잡아 당기려면은 이 병무가 내가 병무한테는 태잖아, 그죠? 자가, 그죠? 요게 별로 작용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요걸 적어 놓은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한성주 씨는 이해됐겠지, 그지? 머리 쏙쏙 들어갔고요. 또, 경금은 경금은 갑목이 강해가지고 경금을 피로로 할 때, 예? 피로를 할 때 경금이 뭐예요? 자가 사지에 해당인데, 그죠? 경금을 옳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경금이 들어오더라도 경금의, 어? 녹인 신금하고 같이 들어오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고욕은 그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야. 임수는 자가 제왕에 해당되죠. 임수가 필요할 때 임수 확실하게 나한테 도움을 주겠네. 그걸 판단을 한단 말이야. 자는 12 신살로 보면 장성에 해당되죠. 장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장성이 뭡니까? 자기 주관도 강하고 아주 활동도 왕성한 그런 사람에 해당이 되죠. 또 갑자 자체가 자자도하지요. 자기 자리에 안전도하단 말이야. 정도하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람은 피운다고 보는 거예요. 갑자일주가 나체도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갑자일주는 바람을 좀 피운다고 봅니다. 갑자 사주에 어느 주에 갑자가 있으면은 조금 클 때 문제가 있어. 특히 여자는 안 좋은 일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 당사들을 보면 자가 청기에 해당되죠. 그죠? 당사주 봤어요? 안 봤어요? 청기, 자는 청기에 해당돼요. 청기가 뭐예요? 귀할기자. 자, 여기서 인호술생은 인호술생이 그 같으면 자가 뭐예요? 무슨 살에 해당됩니까? 제살이지, 그지? 수옥살에 해당되지, 그죠? 수옥살이죠? 자, 사주 내에 수옥살이 있는데, 어떤 운이 오면은 관제가 있다 그랬어요. 사주 내에 수옥살이 있는데, 형살이 들어올 때, 그때 감옥소 간단 말이야. 그런 거 잘 확인해야 돼. 또, 해묘인생은, 자가 도하죠? 그죠? 해묘인생 같으면은, 정도화에 해당돼. 그런 사람 바람을 좀 피운단 말이에요.
봐봐. 난 도와끼가 없어. 갑자잖아, 갑자, 그지? 누가? 아니, 갑자일 주잖아,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까 자가 뭐야, 물이잖아. 참, 꽃밭에 물 주러 다니다가 바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그렇겠죠? 신자지생은 장성이잖아, 그죠? 장성이고, 사회축생은 육해살이야. 육해살은 뭐 어떤 거라 했어요? 육해살도 옛날에 전생에 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업장 소멸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살아가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어.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또 갑자일주가 변동은 있잖아요. 자, 분명히 역마가 없는데 해외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뭐 가지고 확인하겠어요? 역마 가지고 확인하는데 역마가 없을 경우에는 역마 안 드러내도 해외 나가거든, 그죠? 자잖아, 신자진이죠, 그죠? 신자진하고 삼합되는 거. 삼합되는 거, 그 해, 나가, 외국. 그리고 또, 신에서 총 하는 게 인이 역마죠? 그때, 외국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항상 우리 신수 볼 때 있잖아, 그죠? 그리고 대운이나, 항상 세운 들어올 때 활용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역마도 도출할 수 있고 그 해야 빨리빨리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 신자진 인연은 변동, 해외, 이사, 전직 변동이 있단 말이야, 그죠? 오년은 자오충이 되죠. 자오충이 되니까 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오가 뭐예요? 상관에 해당되지, 그죠? 자식한테 문제 있을 수 있죠. 뭐가 뭐를 충하느냐, 뭐가 충되어 극을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육신에게 얘기하면 다 맞는 거예요. 그 운 풀이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니까 수가 화를 극하니까 화재 또 관제도 있을 수 있고. 자가 뭡니까? 자가 처궁이잖아, 그죠? 네. 남편궁도 될 수 있죠. 부부한테 애기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화를 극하니까 혈압, 혈액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야. 미나 유는 자미는 원진이고 자유는 기문관살이죠. 부부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부부궁이니까. 그리고 또 신경성이 있을 수 있고. 축은 자축이잖아, 그죠? 합이 되죠. 뭐하고 합됩니까? 재하고 합되죠. 재하고 합이 되니까 여자 문제. 또 바꾸어 얘기하면 부부궁이잖아, 그죠? 내 상대 부부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합이 되니까. 그 자축 합해가지고 토가 되죠, 그죠? 또 토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게 나한테 희신작용하면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데 귀신작용하면 돈이 나가는 거야. 합해가지고 여자하고 합해가지고. 그 이해돼요? 나한테 희신이 되면은 돈이 더 만들어지는 거고 나한테 귀신인 것 때문에 여자 때문에 돈 나가거나 손질을 본단 말이야. 또 자축합은 토지만 토라고 외웠죠, 그죠? 해자축은 뭐예요? 해자축은 뭐야? 수국이잖아. 또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야. 자축은 합이 터는. 나는 자축합 토를 안 봐. 해자축이 있잖아, 그죠? 해자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수를 많이 봐. 그러니까 축토는 논에 가면 흙 파헤치면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 색깔이지, 그지? 축도는 검은 색깔이야. 황토색 아니야. 검은색에 가까운 흙이란 말이야. 그래서 동토에 해당되잖아, 그죠? 그래서 추거리 수왕절이잖아, 그죠? 겨울이 왕한 계절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축합은 토로 외웠지만은 수에 가까운 그런 합이란 말이야. 그건 항상 참고를 하세요. 네. 자, 묘년은 해묘미에서 보면은 자가 뭐예요? 도화잖아, 그죠? 도화인데 묘가 뭐예요? 형이잖아. 그러면은 도화의 형이 들어서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첫째, 상상을 해봐란 말이야. 바람을 피워가지고 나한테 관절 생길 수 있지? 네. 맞아요? 네. 또 바람 피워갖고 병 걸리실 수 있는 거야. 병 걸릴 수 있는. 수술도 되고, 그제? 4월달에 자년에. 그러니까 자묘형이기 때문에 요게 문제가 있는 거야. 자는 또 있잖아. 자는 우리 물을 배출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에 병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도화병이란 말이야. 도화병. 그렇겠죠? 묘는 이봐. 이 뭐예요? 다리 사이. 옛날에 무릎과 무릎 사이 있잖아. 영아. 이 부부간에 이 등을 돌리고 있거든. 또 다리 사이야. 자묘하면은 무조건 여자는 자궁에 병이 생기는 거야. 수술할 일이 있거나.